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포항과 경주에서 오늘 하루 동안 지진이 세 차례나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16분쯤 포항시 북쪽 8km 북구 흥해읍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났고 오전 11시 31분에도 같은 지점에서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강도는 약했지만 진앙지에 있는 포항 시민들은 지진을 감지하며 크게 놀랐습니다. 이보다 앞선 오전 5시 41분에는 경주시 남쪽 9km 내남면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났습니다. 기상청은 포항 지진과 경주 여지는 별개의 지진이라며 지난해 9.12 경주 지진의 여지는 지금까지 606회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과 한울원전 모두 지진과 관련해 이상 없이 정상 운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